마지막으로 이문식 씨가 선택한 곡 들어볼까요? 분위기 전 노래냐? 아직까지 저 노래냐? 아유, 저거 바로 조용. 아직까지 저 조용필 씨 버전을 듣고 있네요. 개무지개 아직까지 저 노래냐? 강원도 아니다. 이거 싹 의도가 보이는데 얘 웃기려고 한 거죠? 근데 저는 옛날에는 그 노래방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다 이렇게 들판에 앉아가지고 꿍 짝짝 봉제 애점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. 근데 노래방 문화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책고 위고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노래 자랑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싫은 게 노래방 놀러 간 거 아니에요 사실 으쌰으쌰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저는 노래방 가서 이렇게 발라드나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부르는 건 저 반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항상 신나는 거 짜자. 응? 왜 그렇게 봐요? 아, 나 처음 봤어. 한 몇십 년을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. 응. 네. 앞으로도 쭉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그 나이가 들수록 이제 가슴이 와닿는 노래들은 나는 문제 없으란 노래도 그 가사가 이 세상에 노래가 네. 많이 나오죠 제목이 네. 이제 네. 한번 말을 하면 모든 노래가 다 나와야 돼. 자기 불렀던 공연을 했는데. 네. 여배우가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 네. 공연을 야단도 많이 맞고 했는데 네. 쫑파티 때 네. 네. 울면서 그 나는 문제 없으란 노래를 딱 부르는 거예요. 이 세상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준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. 네.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. 잘 넘어지진 않을 거야. 노래를 부르시는 거죠? 이 노래를 하는데 배우니까 가능한가 보다 저게. 저 노래 모든 감정을 싣고 노래를 하는데 그때 완전히 그 노래에 푹 빠졌었고. 그다음에 이제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. 잠깐만요. 예? 강원도 아니랑 왜 강원도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? 아, 왜냐면 그 설명 좀 해주세요. 강원도 그 아리랑 얘기 좀 해주세요. 채택되지 못한 노래들이 계속 나와요. 차점자들이 계속 나와요. 강원도 아리랑은 이 기다림의 미학이 있어요. 아주 빨리 끝날 수 있었는데 오늘. 네. 기다림의 미학. 야, 왜냐면 아리아리 이슬이슬이 아라라. 아리랑 고기다 주막집을 짓고 정든님 오기만 기다린다. 아. 이것은 저의 인생하고도 좀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굉장히 흥겨워서 이걸 근데 굉장히 천천히 읊어봐요. 아리아리 빨리 잘했지. 전혀 그런 노래잖아요. 반면 이 노래 굉장히 슬퍼요. 노래 부르는 식이 잘했어요. 몇 분을 듣는 거야. 그래서 이 노래는 빠르게 듣고 느리게 듣고 노래 들을 거고 노래방에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노래 흥이 나고 아, 또 네. 기다림의 미학이 있고 네. 제 삶하고 얼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저는 노래방 가면 항상 이 강원도 아리랑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또 부르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또 어느 산골선의 슬픈 사랑이 또 긴머리 소녀 편지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. 지금 발라드 반칙을 하면서 긴머리 다 발라드예요. 다 발라. 가질 수 없는 너. 네, 가질 수 없는 너. 그것도 발라드예요? 네. 반칙왕이에요 아주.